대략 10년 전 저녁, 복미선의 아파트. 아직 처녀인 복미선은 맥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혹시나 남친인 신형만이 온 줄 알고 난장판이 된 방 안을 부랴부랴 치우기 시작하는 복미선. 거울로 얼굴 상태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보지만 방문한 것은 아빠였고 오자마자 혼기가 찬 복미선에게 선볼 남자 사진을 보여주는 아빠. 고지식한 복미선 아빠 봉선달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타이밍 못 맞춘 신영만이 싱글벙글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숨겼던 복미선의 남친과 마주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전개로 동네 카페에서 사위 면접을 보게 되는 신영만. 하지만 고지식한 여친 아빠의 모습에 신영만은 걱정이 앞섭니다. 한밤중에 여자 집에 불쑥 찾아온다고 혼이 나기까지 하죠. 며칠 뒤 마침 신영만의 아버지도 서울에 계셔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데 술 좋아하는 두 아저씨가 만나자 분위기는 금세 풀어지는 듯 하지만 고지식한 봉선달은 장난기 많은 신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이 결혼 반대세를 외치면서 복미선의 결혼 상대로 따로 찍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만 아빠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면서 형만에게 지금 바로 결혼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묻는데 아니 저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형만의 어중간한 대답으로 혼담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뒤로 둘은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게 됐는데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러 들어간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는 복미선과 신영만. 신영만은 복미선을 못 본 사이에 생각이 많이 났다고 진심을 전하며 다시 아버님을 만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신영만에게 푹 빠져버린 복미선. 며칠 뒤 복미선의 아파트에서 다시 열린 정식 상견례 자리. 커피숍에 갔다가 봉선달이 큰 소리치는 바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신영만은 봉선달에게 결혼을 전제로 따님과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하지만 단칼에 안 된다고 대답해버리는 봉선달. 하지만 그 후 대화를 하다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겠다는 신영만의 말이 봉선달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받게 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복미선은 이때 애를 교육한다면서 때리는 건 딱 질색이라고 했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